안녕하세요. 예빌입니다. 오늘은 2차 추비를 끝내고, 그때 왜 낙과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꽃송이가 노랗게 돼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보니까 제가 뭐 유일하게 발견한 거는 총채벌레가 가열하는 거를 꽃 같은 데서 꽃에서 가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약을 쓰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한 번씩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기름 소독을 한번 해볼 건데 남도촌놈님이 시초라고 하던데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게 뭐 약해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비율을 하면 적정한지 실제 효과는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이야기만 많이 들었을 뿐이지 실제 해보는 거는 처음이고 뭐 제가 그 방식을 추종을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실험장이기 때문에 실험 무대잖아요. 실험 무대이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따라하시면 안 돼요. 뭐 어떤 방식이든지 뭐 농업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은 따라하지 마시고 보면은 뭐 여러 유튜버들은 각자의 그 자기 방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고수하세요. 고수하는데 이제 무조건 따라하라는 식이니까 추종을 하라는 거잖아요. 추종을 하면은 만약에 피해 사례가 나오면 그건 뭐 누가 보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자신한테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몇주안 심었잖아요. 24개밖에 안 심었으니까 그리고 뭐 말아 먹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실험장이기 때문에 독상 망해도 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을 한 번씩 따라해 볼게요. 따라해 보는데 그 중에 효과 있는 어떤 하나의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는다 해서 병충해가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무기는 있어야 돼요. 뭔가 나무 칼이라도 하나 들고 적을 베어야지. 맨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방법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일단 기름 소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저게 총채는 저게 발생을 했고 총채벌레는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총채에 대한 방제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방제합니다. 예. 여기 섞은 내용물의 비율은 설명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꽃 위주로 이렇게 방제를 합니다. 꽃 하나하나 다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뭐 이렇게 꽃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는 작은 모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긴 하는데 여러 차례 하다 보면은 한 번은 맞겠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죠. 이거 꼼꼼히 하락하지만 몇 주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게 가능한데 아무리 텃밭 일군다 해도 수량이 좀 되면은 이거 엄청난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치되 약하게 해서 자주 쉬는 거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요번에는 좀 실험을 한번 해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완전 약하게 태우진 않았어요. 적당한 수준의 농도와 비율로 탔어요. 약은 아닙니다만 꼼꼼히 다 쳤어요. 쳤는데 지금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고 지금 설렁설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 찍으면서 이게 방제를 한다는 꼼꼼하게 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집중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름 소독을 하는데 들어가는 원료가 퐁퐁 그리고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예, 벌써 느낌이 안 좋죠? 왜냐하면은 식물에다가 기름칠을 한다고? 이런 머트가 기름 소독이잖아요. 식물에다가 기름 코팅한다고? 전 부치는 것도 아닌데 기름을 두른다고? 그리고 퐁퐁 벌써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근데 퐁퐁의 주 성분이 이제 계면활성제죠. 그러니까 물의 표면 장력을 없애가지고 방울방울 이렇게 맺히지 않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씻어내는 원리도 뭐 표면 장력을 이용하는 거지만 그 성분이
일반 농약에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계면활성제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치고 있는 농약에 다 계면활성제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퐁퐁이에요. 근데 뭐 퐁퐁이라 그러니까 싼마이 느낌이 나잖아요. 저렴한데다가 세제 중에 제일 하품이니까 손으로 설거지하고 이러면 손 금방 다 터버리잖아요. 그 느낌 알잖아요. 그 느낌이 안 좋아요. 왠지 사람 몸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농약에 다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 그리고 품질이 아주 우수한 세제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퐁퐁 그렇고 식용유, 기름소독, 그러니까 이게 뿌리고 나면 잎이 이렇게 번들번들거리니까 기름소독이니까 기름칠이 돼서 번들번들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손으로만 보면 미끈한 거 없어요. 미끈한 거 없고 그냥 물의 느낌이에요. 이게 왜 번들번들하게 보이느냐면 계면활성제가 표면 장력을 없애줬기 때문에 물을 고르게 다 펼쳐버리고, 또 이런 식물들의 잎은 기본적으로 물을 반발하는 성질이 있어요. 아주 미세한 뭐 털 같은 섬모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살짝 만져보면 까실까실한 그런 게 있잖아요. 요 호박 같은 그런 거 보면 고추는 좀 덜하지만, 근데 고추 같은 경우는 표면을 조물주가 코팅 실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반들반들한 게 코팅을 잘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번들번들 거리는 거지, 벌써 어감이 기름 소독이라고 하니까 기름칠 돼서 기름칠하면 번들번들 거리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왜 얼굴에 미스트 이런 거 뿌리면은 얼굴 번들번들 거리잖아요. 물광 피부 되잖아요. 물광 피부. 그러니까 물로만으로도 보습 능력이 좋으면은 번들번들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데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시고, 실제 뭐 비율상으로 20리터 한 마리에 종이컵 분량으로 기름은 한 4분의 1도 안 들어가요. 5분의 1 정도 들어가고,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퐁퐁이 반컵 조금 안 되게 80ml 정도 넣었거든요. 반컵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양을 많은 비율로 넣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궁금해 하시죠. 기름하고 물이 섞이냐고. 섞입니다. 왜 섞이냐면은 계면활성제 퐁퐁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고 불판 뭘로 씻어냅니까? 퐁퐁으로 씻어내잖아요. 그게 그냥 일반 물로 씻으면 씻겨집니까? 그 세제 계면활성제로 씻어내야지 씻겨내려가는데, 그게 물과 기름을 융합을 시켜줘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곱게 섞으면은 다 섞입니다. 기름 위에 둥둥 뜨는 거 없고요. 아주 미세하게 그 섞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조금 뜨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게 세분화돼 가지고 물과 하나가 됩니다. 물 분자와 잘 섞이게 됩니다. 나중에 비율대로 섞어 보면은 거품 조금 나 있고 하나의 그냥 액체예요. 액체이기 때문에 기름 둥둥 떠서 기름만 따로 뿌려지고 뭐 아래에 있는 물만 따로 뿌려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식물들이 그런 성분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고 잘 이겨내느냐가 관건이죠. 야들이 굉장히 약한 개체라 가지고 약간의 농도로도 뭐 얘들이 기공이 뭐 막혀가지고 뭐 시들어가지고 식물이 고사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시한 그런 비율들은 고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율은 아니고요. 물론 원액을 다 갖다 보면 바로 고사하죠. 그거는 어떤 식물들도 다 고사를 하는데, 무엇이든 비율이잖아요. 사람 몸에도 염산이 있는데 염산 100%가 위장에 들어가면은 위장 빵꾸나고 사람도 죽죠. 근데 아주 약한 비율로 염산이 들어있듯이 비율의 문제지, 이게 어떤 성분도 중요하긴 한데 성분만 가지고 크게 확대해 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는 이 방식을 추종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체벌레나 각종 벌레들이 극성을 부리기도 하는데, 그와 더불어 악플들도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보니까 기름 소독 이런 거 제시하시는 분들 리플에 보면은 악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그게 농약사 알바들이다 라는 그런 뇌피셜도 있던데, 그거조차도 추정이죠. 농약사에서 뭐 할 일 없어요.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악플을 다는 게 아니고 그 뭐 방구석 파이터들이겠죠. 뭐 그냥 이렇게
무조건 불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그냥 짧게 실험을 해보면 되잖아요. 한 송이 심어놓고 한 송이 실험을 해보면 되지. 그걸 맹신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 밭에 뭐 몇천 포기, 몇만 포기를 심었는데 그걸 하나의 어떤 뭐 제안을 듣고 그걸 다 그걸 일괄적으로 다 시행을 해버린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작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두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에이 하면서 맞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밀어붙이는 거죠. 한 송이씩 실험을 해봐야 돼요. 한 송이 몇 송이 자기가 키우는 몇 주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보이고 내 작물에 맞고 내가 적정한 비율을 찾았다고 레시피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피해가 없었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었고 완전히 뭐 그 자리에서 시드름이 와가지고 고사해 버렸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 몇천 주, 몇만 주를 갖다가 다 시행을 해놓고 농사 망했네 하는 그것도 너무 안일하게 그 대처한 자기 잘못도 있는 거예요. 서로 뭐 누구 탓이다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몇 주 안 되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작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본다면 그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주작이라고 받아들이든 뭐 어떻든 뭐 그런 거에는 개의치 않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라는 거는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게 기름 소독의 또 원리가 병해충, 병 같은 경우는 벌레들이 흡즙을 하든가 갉아먹거나 해서 직접적인 가해도 하지만 일률적으로 얘들이 여기저기 상처를 내고 다니는 애들이다 보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옮기는 매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병과 벌레에 대해서 둘 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벌레에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벌레들도 아주 작은 기공으로 호흡을 하는데 호흡기가 사람처럼 뭐 딱 코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도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호흡을 하는 기공들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계면활성제가 이런 구멍에 물이 닿으면은 물은 이런 구멍이 바로 안 들어가요. 딱 위에 맺히죠. 둥글게 맺혀가지고 공기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계면활성제를 쓰면은 표면 장력이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 구멍 쪽으로 해서 물이 착 달라붙어서 막히게 되거든요. 그게 기공을 막았고 일단 호흡을 못하죠. 근데 이게 물은 또 금세 또 증발하잖아요. 마르잖아요. 마르면은 거의 죽을 정도까지 단계까지 갔다가 수분이 증발하면서 다시 기공이 열리면서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공을 막는 잔여물을 남기기 위해서 기름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름과 물이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표면 장력도 없어졌고 기공을 막았고 그리고 수분은 증발했지만 기름 성분은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잔여 기름 성분들로 이런 기공을 계속 막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들의 호흡을 장애를 줘서 사멸을 한다. 그런 원리거든요. 네, 뭐 100% 되진 않겠지만 네. 이건 무슨 벌레야? 중체벌레 승체 중체벌레인 것 같은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얘들이 버티지 못하고 자꾸 벌벌 돌아댕기긴 돌아댕기네요. 어느 정도 효과는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꽃송이를 볼까? 일단 꽃에는 아주 화면 영상으로 저도 확인해야 돼요. 너무 밝아서 중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없어는 보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보여요. 없네요. 금인데 금인데 설마 그 기름 속 그거 맞고 죽은 건 아니겠지. 죽은 듯 있는데
죽었나? 어미도 죽나? 죽은 척 하는 거겠지. 설마 그 약한, 그렇게 약한데 죽겠습니까? 자, 일어나. 얘들이 죽은 척을 잘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놔놓고. 토미가 죽었다면 엄청 강력한 건데. 한 마리 보이는 것 같아요. 덜 죽었는 건지 한 마리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한 마리 보이죠? 근데 움직임이 없네. 한 마리 보이는 것 같은데. 움직임은 없네.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죽은 것 같아요. 죽었나? 움직이지 않네. 다른 거. 예, 다른 애가 보자. 없죠? 보이진 않는데. 정말 사라진 것 같은데. 모르죠? 사라진 거 맞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세게 뿌려서 애들이 놀라서 달아났는 건지.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여튼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고추들은 타격이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건 약이 올랐나? 근데 위에 살짝씩 이게 꽃과가 생기는데 이것도 총체가 이렇게 얘들이 꽃매짐을 할 때 그때 가위를 해서 조금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출생 자체에서 뭐 벌써 타격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닿아가지고 뭐 고과가 생기든가 아니면 영양 부족이어서 고과가 생기든가 그런 원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총체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괜찮았거든요. 초기에 뭐 애들은 괜찮았으니까 아무래도 총체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기름 조독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병의 중을 관리하는 영상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예빌 채널이 지속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 얘들 안녕.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까 어미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해 보니까 보니까 없어요. 잡혀간 거는 같진 않고 살아서 돌아갔겠죠? 나는 천적이 당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살았어. 다행입니다.